장맛비가 곳곳에 물폭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수도권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밤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는데 어느 지역에 더 얼마나 올 건지 한강 동작대교에 김태욱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비가 조금 그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강하게 내리던 빗줄기가 지금은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전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서울 시내 일부 하천의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 사이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얇고 동서로 길게 뻗은 정체전선이 남부와 중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강하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쏟아부을 때는 많은 양이 강하게 내리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수도권에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서구 청라는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고 미추홀구에선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은 시간당 최대 6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광주와 전남 서부는 많게는 100mm 이상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작대교 남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